해커스를 선택하시잖아요. 교수님을 믿고 따라가시잖아요. 떨어지기 쉽지 않은 시험이다. 즉 합격하기에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고요. 지금 은퇴가 머지않은 50대 직장인 오영훈이랍니다. 네.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 해커스 브랜드가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고 그것도 이미지도 좋았고 또 관련된 해커스 그 교육 그 프로그램을 좀 이용을 했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토익이라든가 제가 금융권에 종사하다 보니까 금융 자격증도 이제 해커스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그 인강 시스템이 좋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32회차 이제 공인중개사를 한번 취득을 해보겠다 해서 다른 뭐 타사 브랜드도 있는 걸 알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해커스의 그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평소에 좋게 와닿았기 때문에 해커스를 서슴지 않고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. 우선 커리큘럼 자체가 해커스에서 제시한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입문부터 뭐 기본 과정, 개념 완성 과정, 핵심 과정, 문제풀이 과정, 나중에 최종 뭐 시험 보기 전에 백선 과정. 물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다 따라가지 못했지만 근데 그런 그 과정, 그 커리큘럼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반복할 수 있고 또 워낙 교수진님들이 너무 명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끌어준 그런 부분,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해커스만의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여섯 과목 선생님들 다 진짜 훌륭하고 뛰어나십니다. 이제 그 중에서 제가 1차에서는 이제 특히 민법 같은 경우가 굉장히 32회차 민법이 저는 어려웠다고 보거든요. 네, 미니얼 교수님 정말 뭐라고 할까요?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라는 이제 강한 그 신뢰, 그 믿음, 그 본인을 따라오면 자기를 따라오면 여러분들 절대 다 합격합니다. 그런 강한 확신을 심어 주셨고 또 워낙에 그 어려운 그 법 강의를 쉽게 아주 정말 많이 배웠고요. 어쩌면 제가 그 공인중개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공법을 조금 공부하고 싶어서 사실 했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방대하지만서도 뭐 지금까지도 뭐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큰 흐름을 잡았다는 거 그 부분 이제 한 교수님, 한종민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세법에 있어서는 이제 강성규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. 세법이 이번 시험에 33회 시험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. 근데 제가 세법에서는 굉장히 좀 고득점을 올렸던 것 같아요. 그 비결이 강성규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 굉장히 암기 코드가 되게 재밌어요. 뭐 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주요했고 굉장히 큰 흐름을 잘 잡아주시더라고요. 또 반복 강의를 통해서 공시법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양기백 교수님인데요.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즉 중요 부분을 정확히 포인트를 잡아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. 이제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굉장히 진짜 예상 문제 자 이것만 꼭 하십시오 한 게 굉장히 거의 뭐 100%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적중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건 당연하죠. 지금 제 주위에 한 네다섯 명 있어요.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저녁에 이제 만나면서 제가 공인중개사 어떻게 해서 따셨느냐 저한테 이제 여쭤보면은 해커스를 먼저 추천을 했고 그래서 대충 어떻게 그 접속을 하고 접근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. 해커스를 선택하시잖아요. 교수님을 믿고 따라가시잖아요. 떨어지기 쉽지 않은 시험이다. 즉 합격하기에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중성이 있는 거죠. 네, 그렇게 하여간 교수님만 믿고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시면 꼭 합격한다고 제가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.